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순천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완도인데요. 완도에서는 해변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보고 수산물 축제까지 4년 만에 개최돼 완도를 찾으면 볼거리와 먹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완도 해변공원. 이를 배경으로 아기자기한 정원 50여 개가 펼쳐져 눈길을 붙잡습니다. 구명환으로 꾸며진 튜브 가든과 배 모양의 보트 가든, 공원의 아치교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운치를 얹은 조망 정원, 바다 관련 소재를 반영한 정원에 잔디 카펫으로 단장한 전남 정원 페스티벌 행사장은 색다름 그 자체입니다. 구명환을 모티브로 하는 튜브 정원과 더불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 정원, 그리고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또 바다와 어울리는 포토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정원의 아름다움과 독특함을 눈으로 맡기겠다면 바로 옆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장에서는 입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막일에 비가 많이 내려 조금은 아쉽지만 어버이날로 이어지는 연휴 특수에 상인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는 비가 이제 끝나면 안도 이곳저곳 돌아보시고 정원 페스티벌도 구경하시고 여기 이제 행사장 오셔서 안도 특산품도 많이 구입하시고.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는 전통 노젓기 대회와 마술쇼, 낚시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오는 8일까지 펼쳐집니다. 어린이날에서 어버이날로 이어지는 연휴를 맞아 두 개의 축제가 동시에 열리는 청정수도 완도.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해변 정원을 감상하면서 청정 수산물을 구입하는 정겨움이 넘쳐나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